내일장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뭐 장 초반에는 네네. 미국 시장 따라가는가 싶었는데 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뭐 삼성전자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오늘 어떻게 보셨고 내일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지난주도 좀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뭐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락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좀 제시가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이 뭐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 오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800계약이 넘는 매도가 출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은 매수 청산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팔았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산 거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을 줄여 나가는 흐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 보니까 뭐 선물 어떤 수급 보실 때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외국인 선물 매도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이게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현물 지수를 내렸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팔았고요. 그리고 프로엠속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매도가 집계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선물 매도를 해서 현물 매도가 유발이 됐고 이 현물 매도의 어떤 타겟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로 좀 갖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삼성전자하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지수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거의 유사하게 지금 현재 최근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영향은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라는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1월 달 들어와서 시장이 좀 안 좋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이 해서 이 선물 시장을 좀 시장을 좀 보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2,540포인트 전후까지는 하락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20포인트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가고 난 이후에 외국인 어떤 선물 매수 청산이 좀 진정세를 보이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이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볼게요. 네.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와 달리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둘 다 상승 목소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많았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물 수급에 의한 삼성전자만 하락을 하게 되면 지수에 영향을 좋은 것들이고 하지만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새로운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개별 종목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별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금 반증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네. 테마가 계속 빠르게 변을 하다 보니까 그쵸. 내일 어떤 테마가 갈지 상당히 좀 저도 고민이에요. 일단은 이제 뭐 우주항공, 뭐 저출산 같은 것들에서 어떤 제한적 접근을 하자라고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아, 요것도 이제 큰 테마라기보다는 반짝 테마다 보니까 참 대응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확보에 좀 주력을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상승 종목수 5위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가는 섹터들이 조금 제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 5위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네네. 시장에서 오늘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4개 올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네, 예. 네. 체감상으로는 또 다른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우주항공이나 저출산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지만 내일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 업종은 뭘 볼까요? 그래도 이제 접근이 이제 조금 용이하고 종목군을 좀 넓게 좀 보게 되면 OLED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OLED요? 선익스템이 대표적인데 요 종목이 시장 어떤 시장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네. 좀 선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뉴스 나온 부분을 좀 보니까 이 중국 쪽에서 투자를 좀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일단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인 DSCC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올해 전 세계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82% 가량 증가할 거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올레더스 시장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TV 쪽에 제한이 되었던 이 OLED가 스마트 기기로 확장이 되게 되면서 투자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봐지는데 이 투자의 중심에 또 중국이 있더라고요. 아. BOE가 8.6세대 OLED 구축에 약 11조 우리나라 원화로 11조가량을 투입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좀 걱정이 되는 게 LCD 같은 경우도 중국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뺏겨버렸거든요. 근데 OLED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참 웃기게도 이게 이런 뉴스가 누군가에는 악재가 되지만 누군가에 또 호재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곳이 어디냐? 또 장비업체입니다. 장비업체고 그리고 이 OLED 같은 경우도 특화가 되는 기업들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이시댄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뭐 선이시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3만 천 원대를 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선이시댄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띈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야스라든지 뭐 더구전자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OLED 쪽 한번 오랜만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짚어주셨고요. 내일도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초가에 내일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으로 서재?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 내일장 전망에서 개별 종목 장세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리의 서재는 그 작년 9월 달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전자책 구독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처음으로 월 정액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곳이 여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밀리의 호재가 될 만한 소식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입니다. 작년 2023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10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22년 대비해서 한 150% 정도 증가된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41억 원이었거든요. 그거 대비하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성장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폭이었던 근거는 일단은 그 KT에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입자가 폭증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KT 요금제 번들링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가입자 수를 작년 말 기준으로 700만 명까지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용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같은 경우도 70만 명을 작년 12월 달 기준입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체 가입자 대비 10%의 안정적인 어떤 활성 이용자 수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2022년 대비해서 31%가량 수치가 늘어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B2B 같은 경우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뭐 LG 같은 대기업도 유치를 하게 되고 정부 부처도 이제 고객을 유치를 하게 되면서 200개의 어떤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도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웹소설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추가 먹거리 확보 이런 부분도 긍정적 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네, 오늘 23,3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7,000원 정도 한 20% 정도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밀리의 서재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화장품이 오늘 잘 가는 것처럼 실적 좋을 업종이나 종목들의 반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그런 의미에서 내일 시초가에 밀리의 서재도 함께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